자, 6강의 2번인데 이건 할게 진짜 별로 없다. 단어랑 해석만 보면 될것 같고, 단어는 이거 constantly 지속적으로라는 뜻이지. 이게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인스턴트는 즉각적인 거고, 인스턴트 식품이라고 하잖아. 그뭐 데워 먹는 거 전자레인지에, 그렇지? 그걸 즉각 즉석 식품이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인스턴트. 이거는 계속적으로 이런 뜻이지. 지속적으로. subject는 여기서 과목, 여기서 대상이라는 뜻이었고. 여기에 위치가 이제 문법이 나온다면 여기, 그다음에 요거랑 합쳐서 이제 병렬 구조 하나, 그다음에 a number of냐, the number of냐 하냐, 그다음에 여기 head created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. 문법이 나온다면 하나, 둘, 셋, 넷이 정도 나올 수 있고, 일단은 콤마가 있으니까 위치 정도 알아놔. 뒤에가 불완전한 문장이니까 위치냐, where냐 이런 게좀 헷갈릴 거야. 잘 봐. 그는 계속했다. 그의 성인 삶의 전체에 걸쳐서 뭘 계속했는지가 없단 말이야. 목적어가 빠져 있어요, 여기. 그치? 그러니까 이게 불완전한 문장이다. where 안 돼. 그 다음에 내가 볼때 그나마 나올 수 있는 게 이게 여기가 삽입. 요 문장을 가지고 딱 삽입이 되기 좋아요. 어디에 들어갈 거냐. 그래서 이거 좀 어디 위치인지 잘 기억해 놓고. 그 다음에 어법은 여기 캡트랑 퍼블리시드랑 병렬 구조. 특히나 여기서 나올 거야. 나오게 된다면. 그 다음에 the number of냐, a number of냐. a number of가 many지, 많은 이란 뜻이고, the number of는 뭐뭐의 수란 뜻이지. 이거는 뭐 알아두고, a number of나 많은 책들을 출판한 거니까. 이게 the number of가 되면 책의 수를 출판했다 말이 안 되잖아. 많은 책을 출판해야지, 그치? 그 다음에 그가 1940년에 죽을 때까지, 그러니까 얘가 예를 들어서 그냥 뭐 1860년에 태어났다고 치자. 이때부터 1940년도까지. 그럼 지금은 2018년이야.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얘기잖아. 그럼 과거부터 더 과거부터 과거까지 얘기니까 이건 과거 완료가 되는 거지. 알겠어? have 안 돼. has 안 되고 had야. 그래서 어법은 얘랑 얘까지 나올 것이고, 내가 볼땐 이게 삽입이 가장 크지 않나. 그 정도? 될것 같고. 나머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 보인다. 오케이? 됐어, 여기까지.